예, 시아입니다. 시아. 시아인데 A 위에 사까지 들어가 있죠. 시어, 시어, 자, 시어, 헬로. 자, 헬로입니다. 헬로, 시어, 시어. 헝가리입니다. 헝가리, 헝가리 사전. 헬로우를 갖다가 이 사람들이 시아라고 했습니다. 시아, 자, 시어. 이 시아라가 어디서 왔냐면은 이걸 한번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 자, 우리 그 이 강상원 박사님, 그죠? 이 유명한 책이죠. 조선고 실다머 주석 사전. 이 실다머 지금 아세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안식의 땅, 땅, 편히 쉴만한 땅. 시아, 시아. 그래서 이게 아세아라는 우리 이거 저 어원이 뭔가 하면은 이거 적혀 있지 않습니까? 산스크리트로 아시아, the land of 시아, 어? 쉬는 땅, 쉴만하다 시아. 근데 또 여기서 우리가 또 예, 헝가리 헬로를 시아라고 했고 시아. 자, 그 다음에 체로키 헬로를 갖다가 뭐라 하냐면 오시오라고 했거든요. 오시오, 오시오, 오시오. 그 다음에 유튜브 이 헬로 홍보 유튜브 채널이 오시오 TV입니다. 오시오 TV. 그래서 요거를 한번 잠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체로키 오시오 TV. 이게 헬로 TV거든요. 자, 체로키 말로 헬로를 오시오라고 합니다. 오시오, 오시오, 오시오. 오시오 말하면은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우리말에도 오시오 고려 말이죠. 오시오, 아유, 날이 춥소. 어서 오시오, 오시오. 얼른 들어오시오. 날이 춥소. 뭐 좀 먹고 가오. 그죠? 그래서 이 오시오라는 게, 오시오. 여기에 모든 힌트가 다 있다. 이 말입니다. 오시오. 응? 아유, 밖에 춥소. 어서 오시오. 이거 쉬어, 쉬어. 쉬다라고도 할 수 있고, 그죠? 쉬다, to rest, 응? to rest, 쉬다라고도 할 수 있고, 밖에 추우니까 얼른 들어오세요. 응? come in, welcome, 이런 뜻입니다. come in, welcome, 환영합니다. 얼른 오세요. 빨리 들어오세요. welcome, 뭐 좀 빨리 먹고 좀 몸 좀 녹이세요. 그래, 이 산스크리트 어를 사용하는 그 언저리까지, 헝가리 어디 언저리까지, 헝가리 언저리까지 우리가 이런 말을 하고 살았다. 우리 이 민족들이 시어, 시어, 어, 시어, 시어. 어? 그래, 이 민족들이 체로키가 됩니다. 이 말, 이런 말을 하는 고려인들이 자, 바다가 넣어서 또 체로키로 아메리카로 넘어가죠. 넘어가서 오클라호마로 이제 들어가서 지금 뭐 저 눈물의 뭐 저 이동인가 그래가지고 그 들어가서 살고 있는데, 그래서 웰컴 지금 우리말로는 고려 말로는 어이구 오시오, 오시오, 어서 오시오, 환영합니다. 오시오, 날이 춥소. 웰컴, 컴 인, 플리즈 컴 인 투 레스트, 쉬다. 어, 쉬어, 쉬어, 뭐 좀 먹고 가세요. 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아시아라는 말의 어원이 오시오라는 말입니다. 오시오, 우리말에 고려인 말에 지금 우리말이죠. 대한민국 뭐 남한 북한 특히 북한 사람들 억양이죠. 오시오, 오시오, 오시오. 자, 그렇습니다. 아세아라는 이제 우리 강상원 박사님 이렇게 아시아 잘 밝혀 놓지 않습니까? The land of rest. 쉬어, 오시오. 해답은 뭐다? 오시오 TV. 유튜브에 보면 오시오 TV 체로키 홍보 영상 채널 오시오 TV. 헬로우 TV죠. 헬로우 TV. 안녕하세요. 이 말입니다. 어서 오세요. 오시오.